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아이스크림 에듀가 되겠습니다. 코드번호 289010이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4월 19일 월요일 4시 14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앞서서 이 내용들 꼭 한번 참고해서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스크림 에듀는 이제 뭐 유아 또는 초, 중, 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뭐 교재도 만들고요. 교구나 이런 것들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고, 이 회사의 대표적인 이제 뭐 상품이라고 한다면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인 아이스크림 홈런이 이 종목의 이제 대표적인 그런 이제 제품 상품이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좀 상승을 했었던 상황이었고, 이전에도 강한 상승 흐름들을 몇 번 이렇게 보여줬었는데, 최근에 이런 상승들이나 과거에 이런 상승들은 결국에 이제 코로나 사태에 따른 이제 반사이익이 기대된다라는 점이 되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진행이 되고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등교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대신해서 진행했던 게 결국에 온라인 수업이거든요. 온라인 수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대신해서 좀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런 교육주들, 아이스크림 에듀, 메가스터디, 메가MD, YBM넷 같은 종목들이 시장에서 하나의 이런 이제 실적과 상관없이,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과 상관없이 하나의 이제 테마, 하나의 관련주로서, 수혜주로서 부각이 됐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퍼포먼스를 좀 보이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실적이 동반돼서 상승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원래대로 좀 내려오기는 했지만, 항상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좀 늘어날 때마다 또는 이제 등교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지 않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할 때마다 주가는 굉장히 강하게 움직임을 가져갔었다라는 점이죠. 최근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상승을 했었던 부분들도 결국에는 이것 때문이죠. 우리나라의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600명에서 700명대를 기록하게 되면서 4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등교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또 이제 뭐죠? 등교나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고 온라인 수업으로 좀 대체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또 이야기가 나오니까 교육주들이 또다시 이제 급등 흐름들을 만들어냈던 최근의 상황입니다.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차 또 등교를 하지 않고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또 강하게 또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좀 아쉬운 거는 기술적으로는 단기 상승세가 다 깨졌습니다. 단기 이 상승 흐름들이 다 무너지고 깨진 뭐 이런 이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의 주가의 바닥은 거의 뭐 한 7,700원대 정도? 7,000원대 중반? 뭐 이 정도인 것 같고, 위로 가면 뭐 하나의 이런 거대한 박스권 안에서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가 반복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신규 상장 이후에 이 안에서 계속해서 등락이 좀 거듭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7,000원대 중후반을 기점으로 해서 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세를 좀 보였었는데, 개인적으로 이 상승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상승이었다라고 봅니다. 거래량이 크게 터졌고 이후에 줄곧 밀리면서 하락에 하락에 하락을 거듭하지만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상승할 때 보면 누가 봐도 이거는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많이 발생이 됐던 부분이고,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한 시점에서 음봉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출회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가 빠져버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종목을 끌어올린 애들은 있지만 나갔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후에도 주가는 빠졌고 더 빠졌고 더 내려갔지만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급의 이탈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상승을 그렇다면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 상승 자체는 이 전고점의 매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소화시켜주는 그런 이제 거래량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소화를 시키면서 추가적인 슈팅을 더 가져갔다면 훨씬 더 좋았겠지만, 결국에 이 부분들도 하나의 그냥 과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이 아니라 재차 이번은 이 전고점의 매물을 좀 소화해주는 그런 단순한 상승이었고, 이 재차 또 눌러서 옆으로 기다가 또다시 움직임을 또 가져가는 거죠.
이번에 상승세를 또 이어서 갔다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이번에 상승은 결국에 전고점에 좀 매물대나 이런 부분들에 있는 물량을 소화시켜주는 하나의 그런 과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만약에 이번에 뭔가 슈팅을 추가적으로 더 가져가려고 했다면 이런 기술적인 자리나 이런 부분들, 5일선, 11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살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깨지면서 지금 내려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거래량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재차 또 갈 수 있는 에너지는 있다라고 보는데 중요한 건 그게 이번이 아닌 거죠. 좀 한참 또 쉬었다가 자리 만들고 또다시 움직임이나 이런 부분들을 차후에 또 만들어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라고 봅니다. 이번에 갈 것 같았으면 5일선과 11선을 최소한 살리고 갔어야 되는데 이걸 오늘 그마저도 훼손을 시켜버리면서 결국에는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또 한 번 정도 또 쉬었다가 또 시간과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또 자리를 만들고 다시 또 이렇게 좀 차트를 만들어가는 그런 이제 그림들이 앞으로 또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시간과 과정이 굉장히 많이 소요된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8,900원대라고 했나요? 8,900원대나 이런 자리가 좀 지켜지면은 괜찮겠다 싶었는데 이거를 뭐 깨고 내려가서 5일선 깼죠. 5일선 깨지면 11선, 5일선이 깨질 수는 있지만 11선까지 깨진다면 이거는 이제 단기 상승세 자체가 꺾이는 거라서 이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좀 더 진행되면서 조금 더 이제 쉬어가는 흐름들이 더 나올 수 있는 거죠. 지금 딱 그런 이제 흐름들로 갔는데요. 좀 더 이제 쉬고 바닥 만들고 또 다시 저점도 다지고 하면서 또 재차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시간이 조금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점을 또 새롭게 어디서 조금 찍고 하락에 멈춰주는지도 앞으로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이번에 터진 이 거래량만큼은 결코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전고점에 있는 매물들을 좀 소화해주는 그런 이제 차원의 거래량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차피 이런 종목은 시가총액이 좀 작죠. 시총이 작고 약간은 좀 테마성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꼭 이런 부분들의 이슈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이슈 있죠. 교육 테마나 이런 쪽.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뭐 무상교육이나 이런 이야기 나올 때에도 그 재료를 받고도 갈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어차피 주포가 언제 땡겨주느냐, 뭘 생각하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뭔가 코로나 확진자 증가에 따른 뭔가 이런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좀 상승을 했는데 이거는 결국엔 좀 과정이었던 것 같고 이런 과정 등을 통해서 또다시 저점을 만들고 또 매물 소화를 하고 하면서 또 어디에 또 반응이 나올지를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다시 좀 바닥만 만들면 재차 어느 정도 상승세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또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단기 상승세는 모두 깨졌기 때문에 다소 좀 바닥을 찾고 저점을 다지고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안정되는 데까지는 또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종목을 만약에 좀 들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뭔가 이 위에서 샀던 이 밑에서 샀던 뭔가 아직까지 뭐 들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지금은 좀 들고 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좀 더 저점을 다지고 확인을 하게 된다면 또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반등이나 상승을 통해서 올라와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시간과 과정은 조금 더 많이 소요될 겁니다. 바닥도 아직 제대로 안 잡혔거든요. 단기적인 바닥. 큰 틀에서는 7,000원대 중반이 바닥인데 단기적으로 바닥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제대로 잡히지 않은 상황이라서 바닥 잡고 또 되돌리는 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밖에는 없지만 워낙에 끼가 많은 종목이다 보니까 한 번 튀면 20% 30%가 그냥 올라가는 종목이라서 하락 이후에 반등 나오면 또 무섭게 올라가는 그런 이제 끼가 있는 종목인 거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조정이 좀 깊다 해도 이 조정의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는 하락이라서 어느 정도 하락 멈추면 또 자연스럽게 반등을 통해서 이번 하락을 또 만회를 해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수급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이 종목은 뭐 거래량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걱정할 게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최근에 이 투신 쪽에서 들어온 건 다 나갔습니다. 거의 뭐 다 나간 거라고 봐야 되겠죠. 투신도 단타로 뭔가 4월 14일 날 들어왔던 것 같은데
이날 들어왔는데 연이어서 그냥 3일 연속으로 내다 꽂으면서 얘네들도 수익을 보지는 못했다. 오히려 손실 보고 지금 팔고 나가는 상황이다. 투신이 손실 보고 파는 이유는 이 종목은 투신이 잡기에는 시총이 너무 작습니다. 뭔가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시총이 작아서 어려운 종목이죠. 그래서 단타밖에 못 치는데 단타 들어왔다가 뭐 물린 거죠. 그래서 뭐 팔고 나가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 얘네들도 뭔가 여기서 추가 슈팅 기대했는데 오히려 떨어지니까 손실 보고 손절하는 뭐 그런 상황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어느 정도 또 안정되면은 투신들이 또 단타성으로 또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단타나 이런 부분들을 노리고 투신 쪽에서 다시 또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시간과 과정들이 좀 소요될 수 있고 바닥을 다시 잡고 옆으로 기면서 이렇게 좀 다져야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속에서 또 시간과 과정이 많이 좀 소요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숨고르기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제 아이스크림 에듀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56분부터 진행이 됐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도 이렇게 댓글로서 시황에 대한 부분들을 요약해서 적어드리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시황도 꼭 해서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은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보통 두 종목에서 많게는 세 종목 정도 매일매일 무료로 추천이 나가고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시면 되겠고요.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댓글로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 반대로 또 하락하게 된다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리딩을 계속해서 이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